일단 포즈는 취향 저격. 와, 정말 환상적인 조형이군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죠? 스케일을 줄여서 발매하면 안 되겠니? 감당이 안 돼. 예약 당시부터 취향 저격 피규어였죠? 하지만 생소한 제조사라서 예약 보류 상태였어요. 파티룩? 파티에서 룩달 하라는 소리인가?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알고 봤더니 레체리와 같은 회사이며 이름만 다른 브랜드였다는 거죠. 발매 후 구매한 분들의 실물 사진을 보고 구매 결정하게 되었고 중고 매물 잠복 들어갔지만 보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구를 통해 구매했어요. 국내 판매 가격과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닥치고 직구죠. 리뷰 시작할게요. 피규어를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조형의 완성도와 포즈를 보며 그 다음으로 얼굴을 봅니다. 이 피규어는 포즈도 훌륭하지 얼굴도 이쁘지 취향 저격의 대표적인 산물이죠. 특정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되는데 참 바람직한 포즈군요. 도색 미스 부분도 상당히 보였으며 트윈테일 접합부가 분리는 쉽게 되지만 장착할 때 결속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체리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피규어이긴 하죠. 개봉 당시부터 모든 파츠들이 분리되어 포장되어 있었는데 사용자가 조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구성품을 간단하게 볼게요. 두 개의 똑배기, 피규어 소체, 세 개의 팔, 두 개의 머리 파츠, 양갈래 머리 파츠죠. 피규어 지지 역할을 하는 귀여운 고양이, 연출을 위한 두 개의 구두, 메이드 앞치마, 리본 매듭, 두 개의 연유 파츠, 추가 빤스, 빤스 옆에 장착 가능한 두 개의 작은 리본 매듭, 캐릭터에 장난감 파츠가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이렇게 많은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베이스는 제외했습니다. 표정이 다른 두 개의 뚝배기가 들어있어요.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이러면 단가 상승이잖아. 일반 표정과 기분 좋은 표정, 뚝배기 디테일은 괜찮은 편이에요. 성인 피규어의 기본 사양인 캐스트 오프를 지원합니다. 슴가와 빤스죠. 보통 캐스트 오프 되는 파츠의 재질은 말랑말랑해요. 만져보니 말랑말랑하긴 한데 평소에 만져봤던 느낌이 아니더군요. 강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빤스 장착은 결합 부위가 깔끔하게 맞는데 반해 브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열을 가해서 늘리면 되지만 이런 소소한 마감에서 걸리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부위의 디테일은 연 분홍색 도색으로 적당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실망감을 주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 기믹 연출이 가능한데 연유를 그곳에 장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빤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연출을 위해 포함된 거죠. 연유 파츠는 자석도 아니고 고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걸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고정이 되지 않다 보니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진다는 것. 흰색의 오버니 삭스를 디테일하게 재현해 놓았는데 스타킹의 구겨짐 효과와 발가락의 표현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발가락 표현은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레체리가 이 정도의 퀄리티로 뽑아내다니 이제 믿고 구매해야 하는 건가? 별도로 제공되는 신발은 연출용이라서 신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액세서리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파츠입니다. 이 피규어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토끼죠. 평평한 곳에서 자립이 가능하긴 한데 조금만 흔들리면 앞으로 넘어갑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필수 파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귀여운 건지 이쁜 건지 무서운 건지 못생긴 건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할게요. 초기 예약 당시 생소한 제조사라서 망설였지만 발매 후 구매자의 실물 사진을 보고 구매하기로 결심하게 된 갓성인 피규어. 역시 실망감을 주지 않는 취향 저격의 피규어. 생각하지 못한 파츠가 포함된 것에 살짝 기분이 좋았고요.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윈테일로 인한 공간 파괴자이며 얼굴 조형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1:4 스케일이라서 사악한 가격을 제외하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스케일 좀 작게 내주지.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구매 욕구 오십니까? 한번 질러보시죠. 재고는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피규어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